논선 씨는 홀몸 어르신과 어르신 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돌봄 로봇 전달식을 갖고 노인 돌봄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AI 돌봄 로봇은 홀몸 어르신들의 일상 속 인지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종의 말벗 인형으로 양방향 의사소통 능력과 놀이 기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논선 씨의 새로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군병장의 모습으로 디자인된 점이 이색적으로 우울감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행복상담센터에 동년배 상담사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